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몸이 축축 처지기가 쉽기 때문에 바로 이 원기왕성이 가장 필요한 그런 주제어가 될 것 같은데요. 원기왕성이라는 거는 기가 활발하게 잘 돈다는 거예요. 기가 잘 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요, 뇌를 비롯해서 신체 세포 구석구석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소가 잘 전달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대사된 찌꺼기가 밖으로 잘 배출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몸에 활력이 떨어져 있는 여름철에는 이렇게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원기왕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먹어줘야 됩니다. 네. 실제로 여름철 건강 지키기가 참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화난 장석, 동의보감에서도 바로 여름 건강 지키기가 가장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 때문에 우선 원기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식욕도 떨어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따라서 무더운 날씨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여름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 김태형 씨 같은 경우는 여름철 어떻게 나시는지? 평소에 먹는 걸 그냥 계속 먹어요. 평소에 주로 뭘 드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평소에 먹는 건데. 제가 그 우리 김태형 씨의 그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꿈을 먹고 사십니다. 꿈? 왜냐면 항상 마인드를 이렇게 젊은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젊으시고 건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지금 TV를 보면 두 분 친구같이 보여요. 그건 아니고. 그 어떤 무더위에도 끄떡하지 않을 최고의 원기왕성 밥상 과연 무엇일지 힌트일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힌트!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비타민 C가 풍부한 사과 그리고 오이를 준비했는데요. 요 위에 들어가는 식품은 정말로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이에요. 우리가 여름철에 수분을 공급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에서 백혈구를 보호해줘서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그러한 역할도 해주고요.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의 생성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름철에 꼭 챙겨서 드셔야 되는데 요 위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오늘의 이 식품이요. 여기 200g이라 그랬는데 200g이면 잘 생각이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보통 작은 밥공기로 약간 소복하게 담을 정도로 요 식품을 담았을 때 네. 거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사과 6개 그리고 오이 3개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비타민 C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풍부한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원기를 돋아주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네. 그 영양탑의 네.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고식품, 오, 비타민C가 응축되어 있는 그 식품 어떤 걸지 참 궁금하네요. 뭐 비타민C 하면은 레몬? 레몬이나 그리고 수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박도 생각나고 그래요. 토마토도 생각나고 근데 저 사과하고 오이보다는 좀 작은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각자 박 교수님이 네. 밥 공기로 이렇게 소복하게 담은 정도 잘라서 담으면 되죠. 네, 지금 서로 머릿속에서 다른 상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위대한 박사의 백과사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권 박사님 두 번째 네. 힌트 주시죠. 원기왕성의 효과 만점인 위대한 밥상,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봅시다. 학명에는요, 루부스 크라테즈 폴리우스라고 합니다. 분류는 쌍둥지 식물로서 장미목의 낙엽 관목, 분포지역은 한국, 일본, 중국, 우수리강입니다. 크기는 높이 약 2m이고요. 잎은 어긋나고 넓은 달걀 모양이며 길이 4 내지 10cm, 너비는 3.5 내지 8cm 정도입니다. 꽃은 6월에 흰색으로 피고요. 가지 끝에 삼방꽃차례로 달린다. 삼방꽃차례는 것은 평양으로 가지런히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유식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열매는 7월부터 8월 사이에 익습니다.
이 정도 힌트 줬으면 뭐 맞추시죠. 네. 권 박사님 유식하십니다. 네. 아, 네. 근데 백과사전에 힌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 네. MC도 지금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집니다, 지금. 저런 힌트는 진짜 중화 많아요. 아니, 이게 왜 중화 많아요? 아니, 쌍떡잎 식물, 장미목의 낙엽과, 뭐, 무슨 뜻?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너희들은 이거 읽어봤자 모를 거야. 무슨 쌍떡잎은? 1차 예상 정답. 하나, 둘, 셋. 자, 먼저, 노반장님부터 매실, 그리고 임혜진 씨 오미자, 그리고 김경아 씨 머루, 레몬, 매실, 배. 배. 매실 틀림없이 몸에 좋습니다. 좋죠. 그리고 여름에 이게 언제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봄에 나와요. 그래요? 아, 5월. 이거를 설명도 하기 전에 그거 5월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그럼 매실 차 저 뭐 담그자 그러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철이 지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오미자. 들어주세요. 오미자. 에, 오미자는 언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그건 3월에 나와. 알겠습니다. 자, 김경란 아나운서는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두 분 TV에서 볼 때마다 예. 티격태격 하시는 모습이 재밌었는데 예. 진짜 싸움이. 실제로 그러시네요. 저희들이 뭐 역주연이 아니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방송에서 그러시는데 사적으로도 그러지 마세요. 사적으로도 더 놀라워요. 지금 뭐 약간 혼동스럽지만 박상 팀에게 희망 바로 빙글빙글 구결판이 네. 잠시 후에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자, 아니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왜요? 왜요? 아니 무슨 꽝반 힌트반 이 뭐예요? 아니랬잖아요. 아니 그동안 저희가 너무 수월하게 구절판 힌트를 드린 것 같아서요 조금 지뢰밭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이 아니라 많은 거지 아주 많은 거죠. 옛날 말에도 물반 고기반이란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힌트반 꽝반. 꽝이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한 힌트반 꽝반이 물반 고기반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절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에? 오늘 깔끔하게 한 번. 정말 예. 정말 뭔가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분을 한 분은 선택을 해주세요. 네. 저 나는 안 돌릴래. 네 중에서 누가 돌려? 저희가 지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럴까요? 오늘은 네. 김경란 아나운서가 뭔가 강한 힌트를 찾아갑니다. 또 네, 찾아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괜찮아요. 저희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면 어떡해요? 자, 김경란 아나운서네. 종합 힌트, 뭐 연상 힌트, 소품 힌트 있는데 개인적으로 김경란 씨의 취향은 주로 뭐 몇 시 별색일자리? 아 아무래도 별도 탐도 나고 이 네 가지 이 단어 중에는 제가 뉴스가 가장 친근하네요. 아무래도. 네. 네. 아~ 그러니까 야. 뉴스가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그러면 네. 김경란 씨 돌려주세요 하면 으라차차 하시면서. 기압을 누시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으라차차. 으라차차. 김경란 씨, 돌려주세요! 으라차차! 자, 빵지나. 뉴스 좋아, 뉴스 좋아. 감사합니다. 자, 빵지나. 뉴스 좋아. 아, 이건 사진이 지금 제가 원하는 그런 사진이 제 옆에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아, 부시 그 미국 대통령 방한 때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 중에서 정통 한식 코스에 곁들여져서 미국산 와인과 함께 나와서 아주 큰 유명세를